지금은 한 대략 20m 남았는데요. 지금 그린이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충분히 띄워서 볼을 빠르게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0도로 충분히 열어서 큰 스윙으로 조금은 과감하게 흙을 많이 파면서 스핀을 많이 걸어보는 벙커샷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웃! 우와! 와, 나이스 아웃! 네. 오. 자, 한번 솔킴님이 해보세요. 밟아서 내려가면서 요 볼에를 좀 느끼고. 그렇죠. 자, 충분히 열어주고 돼요, 지금. 그리고 열었을 때 조건이 과감하게 치고 나가줘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볼 뒤, 뒷땅을 친다. 그렇죠. 과감하게 열고 조금 신속하게. 와, 그러니까 부드럽게 일단 탈출은 되죠. 네. 자, 하나만 더 똑같이 해볼게요. 더 강하게, 더 길게, 피니시도 짧고 백스윙도 짧아요. 드라이버 치듯이. 드라이버 치듯이요? 예. 벙커에서요? 예. 드라이버 치듯이 치면 험은 날 것 같은데요. 아, 절대 안 납니다. 그렇죠. 와우. 지금도 더 드라이버. 다음번에는 한번 드라이버 250m로 한번 느낌을 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더. 자, 한번 더. 더 드라이버를 치듯이. 네. 와, 드라이버. 저기 야자수 있죠. 저기까지 뒷땅으로 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뒷땅으로 넘겨요? 예. 와, 야자수. 와우. 좋죠. 와, 태어나서 친 벙커 중에 제일 자신 같은데. 예. 자, 이렇게 애매한 거리 30, 40 남았을 때는 샌드웨지를 스퀘어로 해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칭 웨지를 열어놓고 뒷땅을 과감하게 치면서 쑥 밀고 나가줘야 돼요. 이 흙을 과감하게. 나이스 아웃. 충분히 볼이 쑥 밀고 나가죠. 딱 한 지금 한 40m 간 것 같거든요. 자, 샌드웨지. 자, 벙커에서 샌드웨지를 꼭 칠 이유가 없습니다. 피칭 또는 9번 아이언을 열어놓고 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30, 40이 남았을 땐 굳이 샌드웨지로 칠 이유가 없는 샷이니까 피칭웨지를 열어놓고. 와, 뒷땅, 과감한 뒷땅 피칭웨지를. 그렇죠. 오. 샤. 야. 좋은데요, 느낌이? 야, 붙었는 것 같은데. 야, 가볼까요? 가보죠. 기본 그린 벙커와 이렇게 에그 프라이가 되어 있는 벙커의 이 탈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은, 편하신 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고 하는 벙커. 편하시면 열어서 하시고, 또 일단 탈출이 일단 목표인 분들은 스퀘어로 서서 그냥 스퀘어로 뒷땅을 쳐주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벙커를 넘어가자마자 거의 서야 되기 때문에 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때 과감히 열고 스탠스도 과감히 열어주시고, 옆만큼 볼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히 스윙 스피드를 올려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아웃.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묻혀 있을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거나 스퀘어로 하는 게 아니라 닫아줘야 돼요. 열면 흙을 제대로 파고 못 들어갑니다. 또는 스퀘어로 해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닫아놔야지 이렇게 더 심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에그 프라이 벙커샷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샷은 탈출이 목표예요. 핀에 붙인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탈출입니다. 그래서 닫아놓고 스탠스도 열지 않을 거예요.
스퀘어로. 그리고 채도 약간 조금 급격하게 올렸다가 살짝 찍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과감하게 세게 쳐야 돼요, 뒷땅. 나이스 아웃. 일단 이것만으로도 여기서는 행복하게 다음 샷을 하러 가야 됩니다. 탈출이 일단 우선인 거죠, 에그프라이에서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린 주변이 다 벙커예요. 거의 벙커 지옥이죠, 이건. 벙커 지옥이지만 제가 한번 벙커 천국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당히 가장 어려운 벙커에서 지금 60m 정도 남았는데 지금 뒷땅을 쳐서 보낼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아니에요. 뭐 7번 아이언을 잡아서 뒷땅을 쳐도 저기까지는 안 간단 말이죠. 이럴 땐 볼을 직접적인 컨택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또 너무 위를 치면 탑핑이 나서 쑥 넘어갈 거란 말이죠. 홈런이 나서. 정말 이 볼, 정확히 볼과 볼, 이 샌드와 볼의 사이를 탕 쳐주면서 그런 샷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럴 땐 굳이 열진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 왼쪽에 두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팔로만, 하체가 왔다 갔다가 아닌 여기선 정말로 팔로만 탕 치고 딱 이렇게 멈춰줘야 돼요. 그래서 팔로만 탕 이렇게 치고 이렇게 멈춰줘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탕 이런 느낌인 거죠. 체중은 계속 왼쪽에 유지를 하면서 약간의 탑핑성이지만 너무 위가 아닌 밑을 치는 탑핑이에요. 그래도 밑을 좀 짧게 잡아주고요. 탑핑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볼은 원래 놔두는 위치에서 반개 정도 왼쪽에 놔두시고요. 팔로만 탑핑을 치는 느낌인 거죠. 자, 탑핑을 칠 거기 때문에 자, 클럽을 너무 뒤쪽에 둘 필요가 없어요. 뒷땅을 칠 때처럼. 오히려 볼 거의 바로 옆에 셋업을 하고 탑핑을 쳐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 골프에서 가장 어렵다는 이 60m 벙커샷도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벙커 지옥이지만 이렇게만 잘 실행하시면 벙커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자, 벙커인데요. 그린 벙커인데요. 핀이 지금 벙커를 넘어서자마자 바로 있어요. 이럴 땐 가지고 계신 웨지 중에 가장 큰 각도인 클럽으로, 그리고 그 와중에도 최대한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볼이 많이 떠서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턱도 그렇게 낮은 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높이를 보장받으려면 제일 높은 각도를 가지고 있는 웨지에 또 거의 한 3, 40도 정도는 열어줘야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하게 퍼, 강하게 임팩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으로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나이스 아웃. 우와 우와 우와. 굿입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자, 솔킴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과감히 열어주셔야죠. 그렇죠. 이게 여는 게 사실 공포심이 있어요. 하지만 적응을 해야죠. 불편하다고 자꾸 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열고 과감히 뒷땅 강하게, 그리고 약간 그렇죠. 왼쪽에 조금만 체중을 둘게요. 미리. 그렇죠. 샷. 우와! 자, 그래도 우와! 지금 핀이랑 멀지 않아요. 커팅이 남았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과감히 쳐도 멀리 안 가죠. 이유가 열고 쳐서. 그렇죠. 과감하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와, 벙커 저는 사실 저런 데 들어가면 한 두 번 세 번 쳐야 되거든요. 자, 지금 페어웨이 벙커에 들어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페어웨이 벙커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모래에서 일단 볼부터 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모래를 너무 심하게 뚫고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아주 가벼운 디봇을 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려면 볼이 지금 7번 아이언인데요. 볼이 원래
위치 센터에 두는 것보다 살짝 반 개 정도 왼쪽에 두는 게 아주 좋습니다. 한 개 정도 둬도 되고요. 그리고 체중 이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처음부터 고정을 하고 하체도 너무 돌리려고 하지 말고 거의 고정, 그리고 팔만, 상체와 팔만 써서 각을 유지해서 이렇게 살짝은 떠내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잘 치기 위해서 클립이라고 하는데 볼을 클립해 준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살짝 떠내주는 액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립을 한 1cm에서 2cm 정도 짧게 잡아줍니다. 한 클럽을 더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볼을 살짝 왼쪽, 그리고 볼만 떠내준다는 거 쳐주세요. 하체를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고정. 아주 좋죠.